안만 들어나요. 반드시 올 분. 한 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반드시 옵니다. 오프라 윈프리. 사람은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눈앞의 현찰이 대단히 매력적이죠. 근데 어느 순간은 가치와 의미. 빚진 택시기사가 딸내미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택시 운전하다가 아파트 상가에서 택시 대학으로 만들었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내가 만약 여기 가준다 그러면 전 세계 매스컴 다 오거든요. 저는 마중물 역할입니다. 마중물 역할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저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봅니다.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면은 영원한 심부름꾼. 하지만 그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해내는 주인공. 그 주인공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개똥 철학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택시기사가 이 자리에 설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굉장히 저 기쁘잖아요. 긴장되지만 이 광경 하늘에서 보고 있을 제 딸아이가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장시간의 수술이 끝났어요. 새벽에 의사가 다급하게 KBS